굿모닝 마켓입니다. 눈앞에 날아오는 주먹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들 맞을 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전일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선언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매가 핥히고 간 자리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8%,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64%, 나스닥 지수는 무려 1.82%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모두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금리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0.89%, 마이크로소프트도 0.39%, 알파벳과 아마존의 하락폭이 꽤나 큽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4.41%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대표주죠. 엔비디아도 2.89%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전기차주들도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테슬라 대표적으로 2% 하락폭 보이고 헬스케어 분야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라이 릴리 3% 넘게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했는데요. 업종별로도 S&P 500 지수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는데 그중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확인해보면 물론 20 아래이긴 합니다만 이날 전장보다 15% 이상 급등하면서 17.54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연준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상보다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점과 내년에 금리를 기대보다 조금만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연준은 올해 말 금리 전망치를 6월 전망과 같은 5.6%로 유지하는 반면 2024년 말 금리 전망치는 5.1%로 6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는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인상한 뒤 내년 0.50%포인트로 인하한다는 의미로 내년 말까지도 5%대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FMC는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죠. 여전히 가까운 시일인 11월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11월의 동결 확률이 현재 68%, 12월에는 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연내에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시사한 만큼 11월과 12월 중 언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연준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경제 지표도 이날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6일에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도 줄었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도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지표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방침에 근거가 되어줄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커져가는 불안감의 불씨에 주요 메파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메파 인물로 손꼽히는 제임스 블라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제가 식고 있거나 앞으로 식을 수 있다는 신호도 꾸준히 나오곤 있는데요. 우선 주택시장에서 8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7% 줄어 연율 40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410만 건을 하회했고 연초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별도로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지역 기업 활동 지표는 마이너스 13.5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는 경기 위축 국면을 뜻하죠. 하지만 이날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보다는 어제 연준의 결정과 더불어 고용 지표에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의 휘발유 경유 임시 수출 제한 조처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 전장 대비 0.03% 떨어지면서 배럴당 89달러 선에 9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브렌트유는 0.26% 하락한 채 배럴당 92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고용지표 발표 후 국채금리 또 한 번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장기물 중에 대표적으로 10년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대까지 올라왔는데 심리적인 저항선인 4.5%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 현재 5.1%대 국채 수익률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2007년과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까지 치솟고 있고 불안감까지 커져가는 가운데 다음 주 어떻게 또 시장이 움직일지 하나하나 지표들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